행복한 소비를 할 수 있는 이곳! 혹시 생필품이 필요하십니까? 바로 여기입니다. 가시죠. 아니라 이곳으로 와야겠네요.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? 아, 여기는 이제 대형마트에서 진열됐던 거나 반품된 물건들 저희들 갖고 와갖고 좀 그 매장에보다 한 20, 30% 저렴하게 사게 팔고 있어요. 근데 반품이 됐다는 거는 이 물건이 조금은 하자가 있거나 고장났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?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서도 손님들이 사가셔갖고 사용해보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러면은 다시 반품할 수 있거든요. 그런 물건들이 저희 가게에 오는 거예요. 아, 물건에는 전혀 하자가 예, 예. 없는데 예. 마음에 안 드는 이 마음이 변심이 있거나 그렇죠. 예, 그리고 혹시나 아 이거 말고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는 예. 것 같은데 이랬을 경우에 와 상품이 진짜 많네요. 근데 이거 시중에 사려면 되게 비싸거든요. 210만 원인데 저희들 DC하면 147만 원 정도. 아 진짜요? 예. 아, 쇼파 너무 좋네요 사장님. 아 편안하다. 이거 제가 삽니다. 제가 살 거예요 이거. 이거 다 해서 원래 얼마예요? 292,780원이고요. 예. 할인한 금액이 219,640원이에요. 약 10만 원 정도가 할인되는 거네요. 네. 아, 조금 더 사야 되겠다, 그럼. 잠깐만요.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아, 좀 더. 아, 오늘따라 너무 행복하네요. 요즘에는 진짜 만 원짜리 하나 들고 나가면은 진짜 뭐 어디에 쓴 적도 없는데 뭔가 후루룩 하고 날아간 맞아요.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잖아요. 예, 그래서 마트에 가시면 좀 너무 허무하게 돈을 많이 쓰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드시죠? 근데 여기는 저 같은 경우는 마트 가기 전에 한번 여기로 와서 혹시 이제 오늘 필요한 거 있나 하고 보고 또 이제 아까 뭐 보셨겠지만 저런 것들이 좀 가전제품이라든가 뭐 저는 카페트라든가 이제 고가의 제품들 여기서 조금 사실 많이 샀어요. 왜냐하면 그야말로 정가에 사기에 좀 부담스러웠던 그런 물건들을 와서 사고 또 지난 가을에 또 여름용품 좀 사놓기도 하고 밑으로 왼쪽 저기 타인들이 모르는 분들이 없네요. 가보시면 정말 기대되는데요. 네, 되게 유명한 곳이죠 여기. 우와, 저는 오랜만에 봤어요 서점을. 어린이들의 문화 공간. 아니 근데 제가 책을 쭉 둘러보니까 네. 진짜 뭐 헐었거나 네. 막 찢어졌거나 아니면 훼손이 많이 되어 있거나 이런 책이 단 한 권도 보이지 않네요. 진짜 한 권도 없어요? 예, 없습니다. 하나 뽑아서 확인하십시오. 이 두 권 너무 마음에 드는데. 마음에 드세요? 네. 예, 아주 좋은 책이네요. 네. 세계 명확하더. 네, 그러면 예. 저 만약에 진짜 한 권이라도 나오면 네. 이거 저 주실 수 있어요? 네, 드리겠습니다. 예.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빰빰. 아니 진짜 놀랄 일이에요. 정말 책이 너무 깨끗해요. 네, 많이 깨끗하지요. 아, 한 집을 찾을 수가 없어요, 정말로. 근데 어쩜 이렇게 깨끗한 책들만 딱
들어온 거예요? 일단 책이 들어오면 이 깨끗이 않는 책들도 많습니다. 근데 이제 판매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성에서 좀 떨어지는 책들은 다 선별을 하고요. 다시 이렇게 새 책만큼이나 깨끗한 책들로만 재판매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책들은 다 깨끗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요새 왜 인터넷이나 실제로 예. 서점가서 새 책을 사려고 하면 조금 예. 부담스럽기도 하거든요. 예, 새 책 사면 또 몇십만 원 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뭐, 뭐 절반값 되고 이러니까 많이 싸요. 그래서 많이 와요, 책 사러. 예. 근데 책을 손주들 줄 책을 예. 중고로 사도 예. 좋죠? 아, 얼마 좋은데요. 뭐 키스 하나 없고 책 새 거 같아요. 엄청 좋습니다. 야, 들어온 입구부터 일단 예사롭지 않아요. 빨리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. 안은 과연 어떻게 되어 있을까? 얼마, 마트가가 얼마, 그래서 우리 가격은 얼마. 예. 보통 이렇게 안 적지 않으세요? 그렇죠. 그런데 이제 전부 다 표기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셔서 요즘에는 워낙 핸드폰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시잖아요. 근데 제가 비교가 돼서 저희가 좀 더 강점으로 싼 것들은 이렇게 적어가지고 보여드리죠. 그렇지만 다 싸진 않아요. 어떤 것들은 또 인터넷보다 비싸요. 대신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사시게 되면 배송비가 첫 번째 붙고 사용을 못 해보시잖아요. 근데 저희는 샘플을 많이 준비해놨기 때문에 사용도 해보실 수 있고 인터넷보다 좀 더 비싸면 대신에 저희가 포인트를 마트보다 포인트를 많이 해서 포인트를 또 적립해드리고 또 하나 만 원짜리를 사셔도 단돈 500원짜리라도 스티커라도 하나씩 선물로 드려요. 그러면 인터넷보다 절대 비싸다고 생각을 안 하시기 때문에 아우 이게 부모의 마음이네요. 그쵸. 마치 제가 놀 건 아니지만 네. 장난감을 샀는데 조금은 저렴하게 샀다는 마음에 정말 행복해요. 이런 마음으로 장사를 하시는 거죠? 아무래도 그렇죠. 제가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요. 근데 하나라도 조금 더 천 원이라도 좀 더 싸게 사실 수 있으면 좋겠고 저희 가게에 오셔서 그냥 물건만 사는 게 아니고 선물 하나 더 받으시고 포인트 쌓으셔가지고 아이랑 기분 좋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.